그냥 뭐 이렇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수류탄?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수류탄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오,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아. 또 있어요? 수류탄 몇 개 갖고 있는 거죠? 눈잼씨 7회 마지막 경기입니다. 3세트 마지막 경기 7회 10월 7일이죠. 아, 10월 7일 토요일 논잼스 7회 마지막 세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의 룰은 항상 아시죠? 커스텀 룰로 진행을 하고요. 아까 사다리 타기를 진행을 했던 대로 그 중에 하나의 룰 노파츠 스나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기존에는 노파츠 뭐 나머지 옵션을 낮추더라도 스나의 드롭률은 최대로 늘려서 3배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스나 드롭률도 1배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를 쓸 수 있는 건 근접 무기, 스나 그리고 투척 무기 총 3개가 있고요. 보급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노파츠이기 때문에 파츠가 있는 브스스를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하실 거고요. 미니 14 같은 경우는 아이언 사이트가 굉장히 맞추기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 미니 14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미니 14는 탄창을 안기면 장전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물론 부스스도 엄청 느리지만요. 제 생각에는 스크스보다는 미니 14쪽이 훨씬 좋지 않을까. 스크스는 10발이지만 미니 14는 20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기 든 선수 안 보이죠. 밀배 떨어진 것도 안 보이고요. 비행기 6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딱히 초반에는 큰 전투가 안 벌어집니다. 왜냐? 총이 없거든. 여기 안에는 낫과 낫 영혼 수학자 둘의 대결에 지금 정크렛이 끼어들었지만 정크렛이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 정크렛이 아니고 하이에나죠? 화염병! 화염병을 사용했지만 화염병을 맞추지 못하고 낫에 영혼이 수확돼버린 우리 윤성 선수. 이게 뭐죠? 이 선수 뭐죠? 오, 어떻게 여기 들어갔죠? 이 선수? 뭐죠? 이 선수 여기 어떻게 들어간 거죠? 낀 건가요? 참수형인가요? 뭐죠? 안녕하세요. 헬로? 낀 것 같은데. 저기요. 끼셨나요? 거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낀 거. 여기 어떻게 끼죠? 고블린 렐레 선수. 적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이 끼어 있는 선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이란 거의 있을 리가 만무하죠. 방풀이 아닌 이상 여기 낀 선수를 어떻게 보죠? 이거 어떻게. 아, 역시 스크스. 역시 스카스. 미니 14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역시 스카스의 명성은 강력하죠. 단발 광클만 한다면 스크스는 지상 최대의 DPS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연사 무기 중에서는 단발 광클의 DPS가 굉장히 높은 무기이기 때문에 잘 쓰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전에 2세트 우승을 했던 집 선수 무기가 없죠? 3렙 가방이 있는데 3렙 가방은 있는데 넣을 무기가 없어요. 이 선수들 다 무기 없는 것 같은데요? 다 근접 무기. 슈퍼키 선수는 뭐야? 뭐죠? 스나전이 아니고 근접 무기 전
화염병. 오! 오, 집 선수. 오, 수류탄. 오, 이거 거의 양아가 아닌가요, 이거? 총성이 들린 싸움은 지금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오, 오약팔 선수. 이거 카고팔. 카고팔. 아! 부들부들. 아! 아이언 사이트 카고팔 저거 정말 맞추기 힘들거든요. 약간 에임을 약간 낮게 뒀어야 됐나? 정조준하면 안 맞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알기로 약간 총알이 맞는 부분이 좀 달랐던 걸로. 이건 무슨 여기 끼고 두 명이 있나요? 3명이네요. 셋 다 미니 14 들고 있습니다. 역시 최종 승자는 마지막에 움직이는 선수가 되죠. 나가신 건가요? 여튼은 나오지 못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을 먹은 선수들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총 먹은 선수가. 예, 근거리는 스크스가 미니14보다 훨씬 유리하죠. 스크스 미니14의 장점은 아무래도 근거리 싸움보다는 약간 거리가 있는 싸움에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리 싸움에서는 헤드에 광클을 하지 않는 이상 헤드에 광클을 해도 DPS는 스크스 쪽이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을 하셔야죠. 오, 무빙. 무빙 쏴라 있어요. 역시 눈쟁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다. 무빙이 살아 있습니다. 눈쟁이 유튜브를 보시면 저런 총알을 피하는 무빙, 여러 가지 무빙을 풀 영상을 보시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 다른 곳을 가셔도 배우기 힘든 눈쟁이식 무빙. 자기장 2분 남은 상황. 자기장은 가카 그리고 저 산을 끼고 있는데 산에는 아무도 안 올라가죠. 왜냐? 비율이 없거든요. 저기 올라가봤자 밑에 있는 선수들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기보다는 잡을 수는 있죠. 뭐 배율이 없다 뿐이지 총을 조준한다고 그쪽으로 총알이 안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잡을 수는 있어요. 아직도 로족에 있는 선수가 있네요. 이 선수 언제 나오려고 여기 있는 건가요? 차도 0.1배를 해놔가지고 차 타기도 힘들텐데 제가 보기에는 못 나오지 않을까? 1분 남은 상황이면 도착하면 출발할.. 도착하기도 전에 출발할텐데요? 어디 가는 거죠? 이거 보트 찾으려고 가는 건가요? 설마 이거 차 찾으러 가는 건 아니죠? 차 0.1배 해놔서 차 찾을 수 있을 리는 진짜 만무합니다. 절대 못 찾아요. 지나가다가 겨우 하나 얻어걸리면 뭘까? 카고팔 대 스크스. 카고팔 대 스크스인데 스크스가 왜 빼는 거죠? 아니 스크스 장전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열발 다 장전이 돼 있는데 굳이 안 싸울 필요가 있었나요? 스크스 그냥 이 정도 그리면 그냥 갈겼어도 맞았을 텐데 너무 사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근거리 무기 혈투가 벌어진 전장을 보지 못했네요. 여튼 승자는 빠로입니다. 근접 무기 전 아! 역시 빠로가 짱이다. 팔이 뒤틀렸어요. 역시 빠로가 짱이다.
빠루 만물설. 빠루 만물설. 역시 고든 프리머는 괜히 빠루를 든 게 아니었다. 이 두 선수는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이 두 선수는? 뭐죠? 둘이 소리를 들었을 텐데 뭐죠? 총이 없는 선수를 굉장히 많고요. 이 선수는 차를 구하러 아직까지 포기하세요. 붕대 빠는 거 보니까 망한 거 같아요. 포기하면 빠릅니다.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독사 직전 소감은? 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죠? 예. 부상 하나 남았습니다. 예, 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차가 없네요. 최대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저 선수는 죽을 것 같고요. 미카 선수. 아, 미니 14를 들고 굉장히 유령집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령집이 아니지만 이전에는 맵에 표시가 되지 않던 집이었기 때문에 유령집이라고 불리는 집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유령집. 저 선수는 조금 있다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상자 하나였다고 하니까 지금 피 채워진 거 보니까 마지막 하나를 사용을 한 것 같네요. 여긴 그리고 근접무기전, 남자의 근접무기전. 1인칭이기 때문에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눈뽕? 자기가 걸리죠, 이거? 자기가 걸린 것 같은데요? 여튼 자기장은 좁혀오고 있고. 아, 이 선수는 고독사했죠. 연막을 뿌리고 고독사했습니다. 아, 향 피우고 고독사를 한 선수. 표정을 보고 싶은데. 눈 뜬 채로 죽었다. 예. 자기장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 하지만 사람은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무기를 들고 있는 선수가 몇 명 없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오오오! 아! 아오! 아, 카메라가 누웠어요. 아이, 카메라 같이 누웠어. 차를 이용한 샷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아이언 사이트다 보니까 명중률이 떨어져서 이제 차를 타고 적에게 진입. 여기는 이 선수는 이거 살 수 있나? 인내의 노력 끝에 생존을 했네요. 일어섰으면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이렇게 기어서 일단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못 보고 지나치죠. 30초 나온 상황. 근처에 있던 선수들을 모두 다 이동을 한 상황이고요. 지렁지렁 지렁지렁. 주변에 선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일단은 기어서 가겠다. 근데 일평지까지 가죠.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안전한 구간에 집까지 결국엔 붙어야 돼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든지요. 근데 산에 자리 잡고 있는 선수가 많습니다. 카구팔. 진짜 카구팔 아이언 사이트는 극혐 중에 극혐이에요. 아이언 사이트 극혐 탑3에 들어가는 거의 그런 수준의 극혐이기 때문에. 이거 못 보나요? 본 거 같은데요? 아, 봤죠? 이거 봤죠? 근데 신소닉 선수는 이거 자기장 아니에요? 다른 선수가 올라왔고요. 근데 이 선수를 못 본 거 같네요. 신소닉 선수를. 신소닉 선수 자리는 굉장히 안 좋고 결국엔 마지막 선수 미카사일 선수의 자리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렁지렁했던 선수는 어디 갔나요? 이 선수가 지렁지렁했던 선수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지렁지렁했던 선수는 아까
청록색 일뚝에 이렉 가방을 끼고 있던 정말 그런 선수였는데. 아, 이거 차 굴러 차 먼저 구해야 돼. 파밍할 시간 없어요. 이거 차 구해야 돼요. 차 있는 게 최고거든요. 차 안 돼요. 이거 차 파밍하면 안 돼요. 차 오케이.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아이언 사이트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 타고 지나가는 도중에는 맞을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리 자체도 언폐물을 많이 낄 수 없는 구조라서 차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미카 선수는 집안에 대기를 타고 있는 상태. 발소리는 들었겠죠? 신선욱 선수는 굳이 안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수류탄?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수류탄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오,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 아, 또 있어요? 수류탄 몇 개 갖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이제 패치되고 이후부터는 넣기가 쉬워졌거든요.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힘들죠. 일단 총 남아있는 선수는 5명. 어? 한 명 어디있죠? 아, 여기 있네요. 어? 신선익 선수? 아! 선빵을 쳤는데 누운 거를 못 잡았네요. 너무 막 갈겼는가 봅니다. 미니 14 아이언 사이트는 반동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최종 남은 선수 4명, 진소닉 선수, 미카, 사일 선수, 팀 Q, PP 선수, 양세진 선수, 양석진 선수. 일단 진소닉 선수는 빠지는 선택을 합니다. 집은 자기장 범위 안 들어가고, 양석진 선수는 지금 무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카구팔? 카구팔? 양석진 선수는 지금 등에 무기가 없어요. 근접무기 하나 들고 있거든요. 신소닉 선수는 죽죠. 자리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카 선수 이거 카고팔 아이언 사이트. 미카 선수가 미니 14 유일하게 지금 반자동 쓰나 들고 있는 선수. 아, 근접 무기만 들고 유일하게 살은 3등 선수. 카우팔 아이언 사이트 대 미니 14. 이거 카우팔 아이언 사이트가 힘들죠? 뭐 차량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를 먼저 파악한 것도. 어? 위치 맞죠? 아! 이거 망했죠? 망했죠? 1대1 자기장은 2초, 1초 출발합니다. 카우팔이 움직여야 돼요. 오, 카우팔 맞췄습니다. 이거 한방 한방 싸움? 근데 카우팔 움직여야 돼요? 카우팔 움직여야 돼요? 카우팔 약간 움직여야 돼요? 아, 안 좋죠? 이렇게 되면? 아, 카우팔, 어, 자기장! 어. 차기장을 못 봤어요. 역시 1인칭 한치도 방심하면 안 돼요. 자기장도 자신을 공격할 거라는 거를 잊고 계시면 안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치킨 같은 경우는 이번 주까지는 7회까지는 치킨을 어쩔 수 없이 세 분 중에서 한 분에게만 드리게 되겠지만,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루리에페 눈잼스 8회차부터는 모든 1등을 하는 선수에게 치킨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듀오 솔로 상관없이 듀오면 두 마리를 드리고요, 솔로면 한 마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트, 2세트, 3세트 우승자 모두에게 치킨을 다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꼭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